우리 대한뉴스 카메라가 촬영한 제17기 해군사관학교 졸업생들의 원양훈련 실황 제1신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1월 14일 진해 기지를 출발한 우리 해사 졸업생도들은 태평양 거센 파도와 싸워가며 태양의 방위, 그리고 고도 측정, 기관 실습, 작전 훈련, 통신, 신호, 전투 배치, 해상 보급, 그리고 정비 등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영만리 항해 훈련을 계속하는 도중 훈련 생도들은 무더운 더위도 잊은 듯 즐거운 한때를 갖기도 했습니다.